안녕하십니까. JTV 전용뉴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대해 도내 정치권도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해명도 없는 모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최고위 석상에서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두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오늘 청와대를 찾아 한국 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송 지사는 정부가 군산 공장을 제외한 부평과 창원 공장만 가동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국 GM과 협상한다면 도민들은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군산 공장 정상화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송 지사는 이와 함께 지역 현안인 연기금 전문 대학원과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GM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산업은행의 재무실사가 두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 GM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오늘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실사가 보통 3, 4개월 걸리지만 한국 GM에 대한 실사는 정부가 두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위원장은 군산 공장 재가동을 원하는 지역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군산 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여성 단체들이 동료 교수와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대 박병도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투 운동 여성 단체 특별위원회는 해당 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전주대는 박 교수를 파면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내 전담 기구를 구성하되 사건 처리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전주에서 최고위를 개최하고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도의회에서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독식하면 전북은 또 찬밥 신세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GM 군산 공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5당 관계자의 연석 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평화당 지도부는 기자간담회에 이어 익산과 삼례 민생 현장을 찾아 현장 활동을 벌였습니다. 도의원들이 단체장을 출마하기 위해 잇따라 사퇴하면서 도의회가 새로 원구성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황현 의장과 박재만 의원이 익산과 군산시장에 나서기 위해 사직서를 내 지금까지 모두 7명의 의원이 사퇴했으며 정읍의 이학수, 고창의 장명식 등 8명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사퇴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이에 따라 다음 달초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농산업경제위원장과 교육위원장 등을 새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친일 행위가 인정돼 서훈이 박탈된 인촌 김성수의 고창생가와 동상이 현충시설에서 해제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고창을 관할하는 전북 서부보훈지청에 공문을 보내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이라고 표기된 안내문을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도 중단할 예정입니다. 소와 돼지, 염소 등에서 발생하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중국과 몽골 등 해외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병함에 따라 공동 방제단을 늘려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리 제대로 기르는 비육돈의 백신 접종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어남에 따라 접종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의 농민들을 직접 찾아 의료 서비스와 법률 서비스, 그리고 장수 사진 촬영과 문화 공연을 펼치는 농업인 행복 버스가 장수군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농협 전북본부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농업인 행복 버스의 반응이 좋아 올해는 전북에서 2천여 명의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25도 등 20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올 들어 가장 포근했습니다. 밤부터는 차차 흐려져 내일은 새벽부터 온종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오늘보다 6, 7도가량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온 뒤 모레는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이 강해 다소 쌀쌀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오늘, 많은 도민들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낮에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자는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이 주차장 개방이 말뿐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이 응급의료비 대불제 심사 기준을 강화한 뒤 응급환자 생명보호에 빨간불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청와대를 찾아 GM 군산공장을 포기하지 말고 꼭 재가동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V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